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위안부 할머니들. 바람마다 우태들이 그 수의군이니 그 장수. 중국인으로 살아온 60년의 세월. 나도 한국에도 가고 싶어요. 네, 아버지는 일본 사람인데 엄마는 뭐 위안부다 이런. 어머니를 찾아 나선 아들. 일본군 장교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증언하셨던 분이죠. 신모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우리 어머니로 확인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친모자 관계인가. 3.1절 특집 중국의 조선인 위안부. 나는 돌아가고 싶다.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광복 후 60년. 긴 세월입니다만은 일제가 남긴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아물어가는 상처를 들쑤시는 듯한 일본인들의 연이은 망언에 분노하는 한편으로 과거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86주년 3.1절입니다만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비참한 노년을 보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먼 중국 땅으로 끌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김현종, 김현철 두 PD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지역의 한 조선족 마을. 이곳에 주민들로부터 일본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선족이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엔 그와 관련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이전에 예, 일본 고아란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전에 기생이란 말 조선 사람 한국 분이요? 모르지 뭐 어디 사람인지 하여튼 조선 여자가 여기 있었지 이게 한국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뭐. 그러니까 일본 장교예요? 장교랍니다. 일본군 장교와 조선인 위안부 사이에서 태어난 윤 씨. 윤 씨는 광복 직후 이 동네 주민에게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찾아가 보니 윤 씨는 없고 집을 봐주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지금 그 누가 윤 씨는 어디 가셨어요? 여기 한국 가죠. 한국 가셨어요? 네. 언제 가셨어요? 간 지 몇 년 됐어요. 그래요? 네. 없습니다. 이기던 이제 혼자 밖에 없어요. 아, 그 다 싸매 나왔네. 예. 이불이요? 네. 제가. 윤 씨가 몇 년 전 한국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둘러보니 집을 비운 지 오래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국내에 들어와 경기도에 머물고 있다는 윤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분인가요? 예, 바로 윤영철 씨입니다. 윤 씨는 20살 무렵부터 흑룡강성 일대를 돌며 생물을 찾아왔고 3년 전부터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한국으로 와서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영철 씨에게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아, 우리 생모는 그러니까 장교구락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장교구락부는 뭐 어떤 데인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얘기가 아, 그 유한소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 유한소. 그때 알았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본군 장교 위안소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씨는 자신이 입양될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는 동네 주민들로부터 이미 증언까지 받아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예, 1945년 11월 키가 좀 작고 22살가량 된 부녀가 남자아이를 안고 왔으며 아이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고 8.15 후 일본으로 갔다는 사실과 함께 생모는 일본 관동군이 모집하여 온 위안부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그러니까 나를 일본 놈 그랬거든요. 아, 주위에서요? 예. 그래. 일생 동안을 그 소리를 정말 옛사하게 들었다고. 윤 씨는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자신의 출생 배경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정진이나 라진이나 뭐 어디 세상에 말이야 그 하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단지 내가 딱 그런 유한부 아들이 돼가지고 이거 뭐 이렇고 저렇고 하고 말이 많고 그러니까 속상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면
아이 뭐 그러다가도 아 그거 무슨 뭐 아 내야 부모를 선택할 여지는 없는 게고. 윤 씨와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정신대 연구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신대 연구소는 국내에서 파악된 200여 명과 중국에서 찾은 34명의 조선인 위안부들에 관한 신상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중 윤 씨와 비슷한 사연이 있는 위안부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본군 장교의 아들을 낳았다는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일본군 장교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증언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지금 중국 통영강성에 계신 분이고. 정신대 연구소에 의하면 230여 명의 위안부 할머니들 중 일본군 장교의 아들을 낳은 분은 김순옥 할머니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흑룡강성 동령에 있는 김순옥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윤 씨도 출신지가 흑룡강성인데요. 이 할머니인가요? 예, 바로 이분이 올해 84살인 김순옥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고향은 평양. 할머니는 19살에 동령유한소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방 후 한족 남편을 만나 5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두 달 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식들하고 같이 사시는 모양이죠? 예, 할머니가 데려다 키운 양아들입니다. 할머니는 이혼한 양아들 대신에 손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가 있었다는 성문자 위안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있었네요, 할머니. 두 집 있고요. 여기 또 앞에는 또 식당, 그 일본 일본 식당 있고요. 여기. 이곳에 있었던 위안소는 두 곳. 약 30명의 조선인 위안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일본군 장교의 아들을 낳은 것도 이곳입니다. 할머니에게 위안부 시절 낳은 아이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장교가 별 몇 개나 달았습니까? 별 받는 게. 큰 대가리 한 두 개 됐을 때, 그 대가리인데 뭐. 그럼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어요, 그 장교가? 그 사람이가 한 40이 됐을 거야. 그 조선족 분한테 아이 기르라고. 네. 그분 성이 뭔지 모르세요? 모르겠어. 다 이제 나서나 한나도 모르겠어. 할머니는 해방 후 한족 남편과 사이에 딸 넷을 두었고, 일본군 장교의 아들은 조선족 부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살아있겠습니다. 어디 살아있어게. 그죠. 한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할머니? 그 아들이 아이고. 살아있다면. 한 60? 아유, 가까이. 광복전입니까? 광복전이에요. 위안소에서. 23살이니까 저기 몇 살이었겠지? 62. 확인 결과 윤영철 씨의 나이 역시 62세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생모를 찾고 있는 윤영철 씨의 사연을 말씀드리고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친모자인지 확인이 어려워 DNA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갖고 검사해갖고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한테 전화 드릴게요 할머니. 예예예. 예. 한국으로 돌아와 윤영철 씨에게 촬영해온 김순옥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잠깐 가서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할머니. 예. 여기. 할머니 여기. 네. 혹시 어머니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어떠세요? 가서는 뭐 아주 어리지. 뭐 이렇게 동네 분들이 얘기 안 하시던가요? 뭐요? 어머님이 뭐 생김새나 이런 거 혹시라도. 아, 우리 어머니가 키가 그리 크지 않고요. 그리고 나트는 이렇게 긴 편이고, 그가 이 몸매도 허리하고.
그 아들은 할머니 생각 전혀 안 나세요? 보고 싶지도 않으세요? 그 맨 처음에 난 아들. 아니야, 안 보기 싫어서 사람 죽었는데 다 그 생각이 나. 윤영철 씨는 할머니의 사연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족이고요? 아니요, 한족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아, 그 다음에 지금 혼자 계시고? 네, 지금 혼자 계시고. 아, 그러면 아들 집에? 아니요, 지금은 아들 집에 같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따님 댁에 가 계신 거더라고요. 아.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윤영철 씨 역시 검사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와 윤영철 씨의 모근에서 각각의 DNA를 추출해 친모자 관계인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윤영철 씨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으려고 했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요새 DNA 검사는 결과가 금방 나오나요? 예, 8시간 후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윤 씨와 함께 결과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예. 추정 모 김순옥 씨하고 예. 자 윤 씨는 지금 현재 친자 아닌 걸로 나옵니다. 일치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는데 불일치로 나오는 항목들이 많이 눈에 많이 띄네요. 예, DNA가 조사된 부분 중 불일치가 두 개 이상 나올 경우 친자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좀 섭섭하네요. 네, 좀 애석하네요. 많이 기대를 했더니 또 이런 기회가 생겨서 다음에 이제 검사해가지고 어머니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르신 또? 계속 찾을 거예요. 그러세요? 예. 네. 혹시나 하고 기대를 크게 하셨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찾겠다의 말씀이죠? 네, 하지만 현재로선 윤 씨의 기대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사연이 비슷해서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연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 PD수첩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PD, 중국에 남겨진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들 살고 계신가요? 예, 취재 중에 만난 대부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방치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해방 전에 중국으로 끌려갔다가 해방 후 6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의 동령현. 그곳에서 다시 산길을 따라 1시간 30분을 달려 도하의 한 양로원에 도착했습니다. 취재팀이 찾는 조선인 위안부 할머니가 이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외모로 봐선 중국인과 구분이 안 되는 이수단 할머니. 할머니는 19 나이에 중국으로 끌려온 조선인 위안부입니다. 할머니, 이제 뭐 이거는 짤짤 성우와 매우 친치 하염. 친치만은 퍼버지야 돼. 한국은 他们는 중국인들은 퍼버지야. 한중인데. 시집이. 시집에 식구들 생각합니다. 您的 장부는 老公. 是了，是你了，是你了。 한족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모진매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양로원으로 피신한 지 어느새 20년. 我是以前我不想活，完了。 할머니의 이름은 네 개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조선 이름 이수단.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중국에 살면서 얻은 이름 이봉훈. 그리고 위안소 시절에는 히토미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들은 할머니가 살아온 역사를 말해줍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라면서 따로 손바닥을 펴 이수단이라는 글자를 한글로 써보였습니다. 잘 쓰시네요. 이수단이 이게 할머니 이름이에요. 고향을 떠난 지 60년. 할머니는 이제 조선인도 중국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고추장하고 김인데 니 할 찌더 마 저거. 아이요. 저거는 정말 고추. 잔치를 수확하던 아저씨 좀 고추 좀 고추장. 할머니는 고향에서 늘 먹었을 고추장이란 단어조차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친지에 할머니의 방 안쪽엔 60년 전에 헤어진 가족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주자의 날 평양. 가서 평양 쓰던 부장들이 올라, 어디 빠스 도 올라, 다 부능이 올라. 부능이 올라. 위안소에 있을 당시 몇 번 편지 왕래까지 했던 가족. 돌아가려고 해봤지만 방법을 몰라 이곳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 노래를 부르고 싶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 눈물만 흘렸다는 할머니에게 준비해간 테이프를 틀어주었습니다. 아리랑이네요? 예. 말은 잊어버리셨지만은 노래가락을 들으니까 금방 우시네요. 예, 할머니는 아리랑 노래를 들으면서 긴 세월 쌓아두었던 아픔을 토해내듯이 흐느꼈습니다. 길림성 훈춘시의 추나라는 시골 마을. 이곳에서 쪽방에 살고 있다는 박서운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혹시 그 박서운 할머니 되세요? 박서운 할머니 맞으세요? 네. 아, 맞으세요? 네. 아, 할머니 저희 한국에서 왔어요. 예. 네. 들었어. 올라. 우리말 뭐 잘 알아듣고 말씀도 잘 하시네요. 예, 할머니는 아직까지 한국말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야. 한국말은 잘 하시네요, 할머니. 문 닫았어. 예, 예. 할머니 나오지 마세요. 야. 두 평 남짓한 쪽방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 할머니는 얼마 전 눈길에서 넘어지며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걸음을 걸을 수 없는 데다가 따로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서 집안에 양동이를 들여놓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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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한국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 거만. 전라도 어디요, 할머니? 부산. 예? 부산에 거만. 아, 부산이요? 야. 부산은 지금은 전라도가 경상도요, 할머니. 경상도 말씨인데요, 할머니 말씨가.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요?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자 솥을 열어보였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한 번에 밥을 잔뜩 해놓고 반찬은 된장품 멀건 국물이 다였습니다. 점심은 굶고 해가 뜨면 아침을,
해가 지면 저녁을 드신다고 했습니다. 딸이라 섭섭해서 이름이 서운이 돼버린 박서운 할머니. 가난한 집에 먹는 잎 하나라도 줄여볼 요량으로 만주행을 택했습니다. 공장 일을 하는 줄 알고 따라왔다가 위안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자신이 위안부로 팔려온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할머니 만주 가실 때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야, 갔다가 언제 오겠나가 그래. 그러더만 나 언제 가겠습니까? 돈 있어야 가지. 양식이 없어. 양식 사 먹지. 뭐 곤란해서 나 여기로 왔지. 벌어서 번호 붙여주겠다. 그래 돈 붙여줘. 돈은 좀 붙이셨어요? 못 붙이시고. 네. 이곳이 바로 박서운 할머니가 있던 위안소 터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조선 위안부들은 살기 위해 박서운 할머니처럼 인근에 사는 한족이나 조선족들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세 할머니가 이곳의 당지의 조선족들과 혹은 당지 중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집으로 갈 수 없게 된 이곳에 정착 생활했는데 이 위안소에서 대략 한 300m, 400m 이 좌우에 있었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박서운 할머니. 할머니는 중국에서 60년을 살면서 서류상 이제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청어와 대구, 가자미를 먹었던 기억이 남아있다는 할머니. 고향이 그립지만 할머니에게 고향은 너무도 멀기만 합니다. 고향이 가보고 생각이 없으면 가보고 본 생각. 시방 한 50만 먹으면 가겠어. 나이 많이 먹어서 못 가. 아이고, 할머니 사시는 거 보니까 참 너무도 불쌍하게 사시는데 60년 전에는 이곳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못 떠났다 그러시고 또 60년이 지난 지금은 몸이 저렇게 쇠약해지셔서 떠날 수가 없다 그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할머니가 위안소에서 벗어난 거리는 고작 200m가 다였습니다. 1931년 말 일본군은 상해에 4개의 위안소를 개설합니다. 1937년 일본이 중국 전역을 점령하면서 중국 22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됩니다. 종전 당시 상해에 들어선 위안소만 무려 130여 개, 중국 전역에 수천 개가 넘는 위안소가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거의 그 180명 정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주민한테 한번 물어보고 찍었었거든요. 막 화해를 하는 것도 있고 뭐 매란도 없어요. 그리고 지는 따로 되게 되면 다 늘어져 이러도 못 나요. 며칠은 그래 몇 분은 정말 그래서 들어가서. 그놈들은 칼을 찌르면 어떻게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찔러서 뺄지긴 이렇게 타라 빼는 거예요 칼로. 그러니까 꽝 이거 상하이 주요 130개 위안소. 난징에 至少 60개. 우한 예요 40~50개 이상. 매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젠차하는 거기서 젠차하고 보니까 그때는 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알았나요? 내가 얼마나 울었나요? 그제 내가 처녀요. 난 시집도 안 가봤습니다. 내 중국 가서 청춘을 버리고 갔습니다. 김현철 PD. 할머니들 사시는 그 생활 형편이 하도 딱해서 참 보기가 안쓰러울 지경인데 지금 현재 중국 내에는 이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92년 이후 한국 정신대 연구소 등 민간 단체에서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숫자는 34명입니다.
이 중 중국 현지에서 사망한 분이 10분, 그리고 지금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분이 10분입니다. 대도시뿐 아니라 인근 수백 리 안에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오지까지 중국 각지에서 이들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네, 김현종 PD. 중국에 이제 아직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신다는 얘기인데 과거에는 뭐 중국과 국교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은 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 여행이 자유화돼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할머니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데다가 현실적인 장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상해에 사시는 현병숙 할머니. 매일 비좁은 침상에 누워 지내다시피 합니다. 방 앞에 놓인 의자까지 움직이는 것도 할머니에겐 쉽지 않습니다. 위안소 시절 일본군들에게 맞아서 생긴 후유증으로 몸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때려주고 바퀴로 차고 칼을 뽑아가지고서는 내가 뭐가지 다 됩니다. 좋다고. 내가 그랬지 좋다고. 너 먹자라 죽이라고. 그래 그놈들이 목을 안 내라 죽였다. 군인 받기를 거부하자 화가 난 일본군이 할머니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공중 들어가지고 뚝 던져버리기는 여자감은 조그만 건 뭐 얻을 것 같소. 던지면 더욱이 미궁 자대가 떨어져서 이게 조선이 들까지만 여기도 하나 잡담을 하여. 찾아줘서 고맙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대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 분들이 계시면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 기쁜 마음이야 할 수 있어. 난 좋기는 거 죽었으면 좋았는데 안 죽어지니까는 할 수 없어요. 민간단체인 정신대 연구소에서 성금을 모아 전하는 얼마 안 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돈을 한국 정부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니 우리 조국에서 나 이렇게 좋아하더니 내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매일 이렇게 앉아 고향을 그리는 할머니. 요즘 들어 향수병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나도 한국에도 가고 싶어요. 안 되는 거 하면 할 줄 알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이번에 대륙 갔으면 좋겠는데. 이분이요? 난 조선에 가요 싶습니다. 어릴 적에 나왔지. 그런데 상해에는 한국을 방문하셨던 할머니도 계십니다. 작년 4월에 저희 문화방송에서 방송됐던 내용이죠? 네.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네. 이제 뭐 다 이제 못하. 상해에 살고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우득 할머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6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 상해의 박우득 할머니가 사시는 집입니다. 국내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다시 중국으로 가셨나 보지요? 네, 국내의 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잠시 머물다가 얼마 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거동이 더 불편해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옛날 니기야. 할머니는 지금도 고향 생각이 간절하지만 남아있는 딸과 외손자 걱정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혼자선 움직이기조차 힘들어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낡은 건물 속의 작은 공간. 할머니의 생활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매달 7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일시금 4천만 원이 입금되었을 때는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무서워서 말이야 돈도 못 받아서 안 받고 그저 겁이 나서 돈이 너무 많이 왔어 말이야. 덩그리가 왔단 말이야. 이렇게 왔단 말이야. 딸이 왔어 그때만. 그래서 딸이 그런 걸 내가 말이야 돈 가져오지 말아라. 가만 그 두드라 그래서. 난 좀 큰일 난단 말이야 두드라 그래서 가져오지 말아. 세 식구의 생활비도 부족하게 살던 할머니에게 이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혜택을 받게 된 겁니까? 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할머니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지원이 계속 된단 말이죠? 네,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 국내외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한 후에 국내에 머물러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오시라. 잘 계셨어요? 네. 네. 문 잡으시죠. 오자. 할머니도. 네. 이 할머니들이 귀국하고 국적을 회복하는 데는 한 개인 사업가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들이 모두 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안부에서 중국 공안부에서 이제 이분들이 출국해도 좋다는 비자를 쉽게 안 내줍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기 전 중국에 사는 조선인은 고향이 어디든 대부분 북한 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자 귀국을 하기 위해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한국 공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고 내가 나는 남조선 사람인데 내가 내 고향을 찾아가려고 왔습니다. 할머니 가도록 하시라요. 남배 통이면 나오시라요. 내가 막 울었어요. 그 먼 데서 무한에서 그렇게 찾아가면 고상하면 그 먼 데로 찾아가니까 고향 생각 좀 나셨겠네. 왜 안 나나요? 생각 어려웠어요. 왜 안 나나요? 울고 제 생각 날 때는 명절 때 그때는 생각이 나지 왜 안 생각이 안 나나 죽어도 내 고향에 죽어야지 그런 생각 왜 생각이 안 나나요? 똑같아 이렇게 이런 말 우여곡절 끝에 입국한 할머니들은 최근에야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60년 만의 일입니다. 예, 60년 만에 내가 남은 사람이 됐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현재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생활지원금, 그리고 개인 사업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할머니, 하루에 하나? 하루에 한 병? 사흘에 한 병. 하나 가지고 사흘 드세요. 취재 중 어릴 때 살던 집 주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있다고 해서 해당 구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김의경이란 이름으로 당시 경성부 태평통에서 살았던 할머니가 있는지 조회해봤습니다. 서울 남대문 근처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예, 그런 이름으로 계셨던 분이 한 분 확인되었습니다. 과연 동일인이 맞는지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동일인이라면 국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무한입니다. 무한이면 아까 하상숙 할머니가 살던 곳 아닙니까? 예, 그 두 분은 이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 이분이 김의경 할머니신가요? 네, 현재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도 못하시고 말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상태였습니다. 서울에서 준비해간 하상숙 할머니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실물 보고 얘기 나누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네, 무안이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별로 없는 지역으로 듣고 있는데 서로 굉장히 의지하면서 사셨겠네요.
이제. 나는 잡은다 이래 나 이래 오늘 치는냐 나는 지금은 불안해 오시는 무슨 무서워라 어디서 호린지도 하나 불안해 우선이 왜 빛나는 건 이건 진짜 장난스럽게 세워서 누구인가요? 예, 사위입니다. 현재 그 실직한 상태인데 할머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준비해간 호적을 가지고 할머니가 맞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자리 뒤지 지부지다와. 남태문. 남태문. 나 우리 항주 출항에서 가느라 땡하네. 그래서 방송에 그 외전이 중수교를 지내 집으로 다 가서 문안이 왔어요. 문안. 그래서 야바야. 1918년이라는 출생 연도는 같았고 생일은 달랐습니다. 1918년 11월 14일. 그리고 이거는 1918년 6월 25일이고. 그 다음에 등재하려다니까 어떤 거는 그리 잘 맞지 않아요. 할머니가 신분증을 만들 당시엔 이런 실수가 흔했다고 말합니다. 我看了这个以后，我认为这是我母亲以前讲过的，这是我母亲去的这个地方，太平洞嘛，韩城，这是在这个。 할머니의 사위는 이 호적이 할머니의 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네, 샹무샹치 내가 한성아. 니 구샹치 칸부칸 샹무샹치 칸. 우리 쟤는 어디서 못 써오사? 니 쪼금하사? 아니 훈치도 훈은 걸라야 나 봐라 내가 허지장도 그래 야갖고 좋아 저자는 샹크 쪼금사 쪼금 샹크 불렁는 그다 우리 소문 들고 싶네요 난나 마마 부추 저자가 우리 마마 愿意 반 저거 한국의 호사 자유 한국의 고시 다 愿意 네 한국에서 떼어간 호적에 그 김의경 할머니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근거가 있으면 중국에 계시면서 그냥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이 국내에 방문하지 않고서 국적을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입국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심사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절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일반적인 국적 회복이라든가 귀화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또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김현정 PD.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국적 회복을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원의 길조차 막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한국인이 맞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돼도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적 회복이 되어야만 생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 국적은 할머니들이 본의 아니게 상실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국적 회복 후에 지원되는 내용은 일시 정착금과 함께 매월 일정액의 생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입국을 하면 국적을 회복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국적 회복이 일반 중국 동포들의 국적 회복과 같이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네.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누군가 이분들을 초청해 주어야 비로소 귀국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향을 그리다가 중국 땅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중국에서 귀국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세 분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박옥선 할머니는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귀국하는 데는 민간 연구소와 국내의 조카가 많은 애를 썼다고 합니다. 구비서류가 상당히 많아요. 초청자 구비서류가 한 9가지. 그 다음에 인후 보정인이 그 구비할 서류가 4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3가지인데 거기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친척 가계도로 해가지고 또 하나 더 포함해가지고 15가지 서류를 다 구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박 할머니의 입국과 국적 회복에 필요했던 서류들입니다. 많기도 하네요. 네, 저런 걸 다 준비해서 국적 회복하는 데 걸린 기간은 1년 6개월. 그동안 마음고생을 무척 했다고 합니다. 그로 회복 못해서 안달거든. 그게 만날 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사정하고 뭐 안달하고 뭐 그냥 생기죠. 힘 많이 썼어요. 애 낳았으면 죽을 뻔했어요. 막상 연구소를 통하지 않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초청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는 그 만약에 개인이 초청을 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그 귀국을 시킨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 국적을 회복한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일을 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네, 해당 부서의 그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일단 지금 한 1년, 그러니까 워낙 접수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이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 봐도 귀화라든가 이런 건 한 1년씩 걸립니다. 예, 뭐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입건 같은 경우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언론 취재라든가 또는 어떤 그 위안부 조직 뭐죠 정신대 연구소 네. 뭐 그쪽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이게 나름대로 또 다른 부분은 자료들이 충분히 하다면 충분히 돼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할 수 있죠. 뭐 기간에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할머니들 경우는 특별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막상 초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청자가 3천만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도 있는 모양이죠. 네, 박옥선 할머니의 경우에도 조카가 귀국 보장 각서를 제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피해자로서 본의 아니게 국적을 상실한 할머니들의 경우에도 초청장이 필요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이분들은 중국에 이제 장기 거주하시고 상당히 그 신분이 이렇게 특수하기 때문에 어떤 그 아직까지 그 우리 한민족이지만은 그 우리 저 국민의 그런 뭐 주민등록이 있다든지 막 그런 건 아닌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한국으로 보내고자 했을 때는 그게 합당한 목적과 그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초청장도 저희들이 뭐 필수 불가결인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그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초청할 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말이죠. 본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러 국내에 연고자 찾기도 어렵고 민간 단체에서 이 일을 다 떠맡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그 초청 사업 같은 경우를 NGO에서 이제 한다고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같이 기획에 지금 포함시켜서 추진을 좀 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초청할 계획은 없고? 정부 차원에서 초청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그 뭐 마음대로 울지도 못했답니다. 성적 어떤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냥 응?
속을 삼키고 그다음에 그 두평강 쪽방에서 성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한테 그 해방된 조국이 있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런 심정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잣대로 그분들한테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좀 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미가 없는 거죠. 중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이 고향인 홍강림 할머니도 끝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면 유골이라도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홍 할머니. 他就是，就是说，他就愿望就是能够，因为看到我来是回到韩国，可以回来，就是看想办法再把他国货送到韩国去。就是他本来那时候想回韩国，没回成，他本来都想到韩国去死他的，就是送拉他。 국가가 지켜줄 수 없어서 어린 나이에 먼 타국으로 끌려간 할머니들. 이들의 존재가 알려진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10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 9분의 할머니들은 고향을 방문하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 현지로 찾아가서 할머니들의 국적을 회복해드리고 그리고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PD, 위안부 할머니들이 입국을 한 후에 국적을 회복하기까지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뭐 살 집 또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민간 단체나 개인이 모셔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가의 자국민 보호 의무라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초청은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 식민 통치와 전쟁의 책임자인 일본은 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죄와 배상 요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이 턱없이 모자란 일본이야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은 힘없는 나라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아직도 이국 땅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그럼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방송에서 그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된 중국 거주 위안부 할머니들만이라도 하루빨리 국적을 회복해서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이나마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줄 압니다. 86주년 3.1절. 다시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PD 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